프로 배구 시즌이 드디어 시작됐습니다. 대전을 연고로 한 삼성화재와 KGC 인삼공사가 나란히 개막전을 가졌는데요. 앞으로 대장정길에 돌입한 두 팀의 첫 경기를 윤혁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프로 배구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지난 16일 대전을 연고로 하는 남자 배구 삼성화재 블룸팡스와 여자 배구 KGC 인삼공사가 대전 홈 개막전을 갖고 대장정길에 돌입했습니다. 경기가 열리는 대전 충무체육관은 경기 시작 전부터 팬들의 열기로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팬들은 겨울 스포츠의 꽃이라 불리는 프로배구 개막 소식에 4천여 관중석을 가득 채웠고 권선택 대전시장과 김경훈 대전시의회 의장이 참석해 축사를 남겼습니다. 네, 열심히 하셔서 시민들의 보답에 기대 보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삼성화재는 우승 후보로 꼽히는 대한항공을 맞아 첫 경기부터 상당히 고전했습니다. 새로운 외국인 선수 타이스가 28득점을 올리며 공격을 이끌었지만 공격 성공률이 50%를 넘지 못했습니다. 타이스의 집중된 공격 루트는 번번이 대한항공의 높이에 막혔고 실책까지 잇따라 나오면서 세트 스코어 1-3으로 패했습니다. 남자부 경기에 이어 열린 KGC 인삼공사도 홈 개막전에서 흥국생명의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감독을 비롯해 선수 구성에 많은 변화가 있었던 인삼공사는 리그 개막에 앞서 열린 코브컵 대회에서 준우승을 차지하며 기대감을 높였지만 개막전에선 아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몇 세트 고비마다 아쉬움을 남기는 수비 실책과 공격 실패로 경기 분위기가 넘어갔습니다. KGC 인삼공사는 내리 3세트를 내주며 홈에서 쓰린 첫 패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개막전에 경기장을 찾아온 팬들은 비록 패했지만 선수들에게 아낌없는 응원을 보여줬습니다. 선수들 안 다치고 양팀 모두 다 잘했으면 좋겠고 열심히 응원하러 갈게요. 재만 선정 화이팅! 열심히 해서 올해는 우승하십시오! 연습 기간 동안 우승을 향해 쉼없이 노력한 삼성화재와 인삼공사. 이제 그 결실을 보여줄 대장정이 시작됐습니다. CNB 뉴스 윤혁준입니다.